이 넓은 데서 어떻게 잤나 막막하던 잠인데. 어? 현석아! 현석이 아니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호준이 어디 갔어? 아니. 아니 호준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 호준이가 저가 그냥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또 고모랑 애들 찾겠다고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항상 옆에 있었는데 그랬지? 형, 근데 둘이 또 찢어지고 이러면 어떡해. 이리 와. 옆에서 씨. 아, 고모야가 봐. 슬금틀 어디가 견학 가면 뭐라 그랬어? 항상 이탈하지 말라 그랬지? 네. 어? 지금 호기심이 제일 많을 때잖아요. 또. 그래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야 돼. 일단 호준이가 향했다는 방향에서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길을 잃고 겁을 먹진 않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호준! 잠시 후 다행히 호준이를 만났다. 얘가 너 울었어? 아니요. 어? 왜 안 울었어? 찾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뭐해? 아우 놀랬지? 아유 또 울었어. 울지 마. 응. 엄마가 같이 있어? 놀랬지? 호수공원에 6살 때 이제 봄에 갔었거든요. 꽃박람회 때. 근데 다 있는데 보니까 호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어진이가 찾아서 왔거든요. 가족의 울타리를 잃고 그룹홈으로 오게 된 아이들이다. 아이가 잠시나마 겪었을 두려움을 생각하니 괜스레 미안해진다. 눈썰매장에 다녀와서 피곤했던지 아이들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매일 그날의 일과를 기록하는 보육사 경숙 씨는 아이들이 오늘 하루도 좋았던 일만 기억했으면 한다. 4살, 5살 키워서 그런지 아직은 잘 크고 있어요. 진짜 제가 순간적으로 자꾸 착각해 진짜 고모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얘들이 내한테 준 만큼 어떤 때는 못 해줄 때는 집어가 사무실 반성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좀 쌀쌀맞게 그랬나.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 내 말 한마디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그런 걸 후회도 하고. 가족이란 게 원래 다투고 화해하며 함께 성숙해지는 관계다. 원장님을 엄마로 보육사들을 고모와 이모로 부르게 하는 이유도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서다. 엄마들에겐 아무래도 교육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시은 씨도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들 수급비만으론 아쉬운 형편이다. 아이들에게 나오는 한 1인당 한 50여만 원? 그 생계비하고 주거비 한 15만 원 정도 합쳐서 이제 그걸로 주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임대료나 이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고 또 생계비는 아이들 이제 먹고 옷 입고 또 학원비 다니고 또 이제 각자 필요한 용돈 이제 그런 종류로 쓰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아이들 갈수록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어가지고 큰 부담이 없는데 학원비가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고등학교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형 잘 가.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도 지역 아동센터와 학원에 다닌다. 군말 없이 나와서 도와주는 어진 씨. 자식 키운 보람 이럴 때 느낀다. 1년에 앞자리가 바뀌게 늘어나 지금 50kg가 넘었어. 금요일은 두 번.
평일은 매일 같이. 어, 이거 완전히 현석이 옷은 부대짜루야, 부대짜루. 살이 너무 많이 쪘어. 50kg가 넘게 나가. 어떡하면 좋아? 제가 입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 사이즈. 네 것도 다 물려입을 것 같아. 시은 씨가 그룹 홈을 열고 처음 맞이한 식구가 어진 씨였다. 15살이던 소녀는 어느덧 22살의 청년이 됐고 그룹 홈의 장남 노릇을 톡톡히 한다. 많이 도와줘요. 청소할 때면은 어디 나가면 누가 도와주지? 걱정이. 한 달 한 번씩 와서 검사하려고. 아니, 검사는 아니고 나라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한 용돈이 한 2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가족 회의 때요. 다들 어진 씨가 대학 기숙사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 안 내려와서. 너무 열립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안 맞지? 얘가 요 들어가야지. 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 이해되지? 응. 손 조심하고. 여기가 맞아요? 어, 그거 맞아. 그거 쏙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는데? 아, 들어가 구멍이 있어. 매트리스가 무거워서 경숙 씨 힘으론 역부족이었다.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랬잖아. 손 조심하라고 있잖아. 이 부장님 밑에 침대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동안 기다렸잖아. 여기 오면 건축 가려고 하려고. 형 그 있는 자체가 일인들한테도 든든하고 일단 교회 가도 그렇고 어디 외부에 나갈 때도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또 남자로서 또 가르쳐 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형으로서 우리가 또 엄마 고모가 못 해주는 분 그런 것도 잘 채워주고 하여튼. 그래서 2층에서 자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막 2층에서 막 날뛰고 막 그러면 안 돼. 형이 2층에서 안 됐으니까 내가 2층에서 내가 그동안 쓸 수 없었던 2층 침대 쟁탈전. 호준이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집안 곳곳 성한 데가 없다. 이거 어떻게 했어? 그 화가 나면 네가. 아 이거 문을 이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고 이거 완전 끝까지 뒤집고 야단 났지. 그렇지. 그럼 이거 봐. 계속 흔들어 봐. 이거 어떻게 돼? 지금 나사가 다 풀리겠지 이제.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 결국은 못 견디고 나사가 봐 이렇게 됐잖아. 다 뒤집어졌잖아. 현석이 분풀이를 못 견딘 문짝이 결국 나가 떨어졌다. 여기는 완전히 빠졌는데요. 부모 이제 나사 있는 거야. 다음도 그렇지 마. 네. 일단 그대로 주세요. 위험하니까 일단 뽑아 놓을 거야. 네. 도와줄 장남이 집에 있어도. 하필 공구와 나사 못이 없어서 당장은 고칠 수가 없다. 알았어? 그럼 나사 빨리 하고 내려가자. 나사가 아예 빠졌네? 네. 나사가 빠져가지고. 와우. 진짜 어메이징하구만.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때려부시고. 이것도 다 망가가지고 뭘 다시 꽂아놓은 때려부시고. 거야. 여기야. 진짜. 사내 아이들만 있는 그룹홈이다 보니 아이들 통제하기에 힘이 부칠 때도 많다. 그래도 키우고 나니 또 든든한 보람이 있다. 오지, 제가 얘기하면 바로 왔어, 바로. 칼질에 능숙한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공호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좋아해가지고 혼자 해먹을 때도 자주 있는데요. 요즘에는 살짝 귀찮아가지고 잘 안 해먹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요리를 너무 잘해서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진이가 눈싸움이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음식 씻고 먹고 이러면 벌써 그게 못 들어가지 않아요. 요리도 뭐 타고나는 것 같아요. 장남은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기 마련이다. 어려서부터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온 어진 씨를 동생들도 보고 배웠다. 가족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걸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아이들.
커갈수록 걱정보다 기대를 더 하게 되는 이유다. 큰아들을 떠나보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봄이 오기 전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어진이의 퇴소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중이다. 퇴소 사실 증명서 먼저 보냈고 이제 접수가 되면 이제 주택 심사하는데 3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진이가 그때부터 집을 알아볼 수 있고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계약하면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정착금이 그 전 재작년까지는 500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이게 1000만 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1000만 원을 잘 썼을 때 그 후에 이제 또 모니터링 한 후에 500만 원 추가 지원 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한참 부족하죠, 아이들. 돌아보면 7년 세월이 참 쏜살 같았다. 퇴소했다는 사실은 좀 짠한데 항상 그냥 좋은 직장 얻어서 나간 아들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은 막 나갔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정말 딱 나가야 실감이 될 것 같아. 어진아 오늘 자립 교육 받으러 갔지? 응. 가서 5시간 교육? 응. 잘 받고 와. 네. 오늘 몇 명 받는데? 전 12명 받았어. 12명? 위탁보호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되고 자립을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빈손으로 홀로 서기란 막막한 일이다. 지금 보호 종료 일자가 언제인 거예요? 그 예정으로는 1월 30일로 돼 있고요. 심의가 좀 늦게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아마 2월 말쯤으로도 될 수 있을 건지. 유스타트 상담센터라고 보호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콜센터가 만들어진 곳이라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 먼저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는 자립정착금과 함께 주거나 취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친구들이 이제 자립 정착금을 받는데 갑자기 목돈이 생기니까 막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자립을 하게 되면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렇지? 그렇죠. 어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상담이 받는데 벌써 이렇게 다 커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어요. 네. 어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담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지 열심히 자립을 준비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벌써 커서 이렇게 성장해서 직장도 구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너무 뿌듯한 케이스입니다. 만 24세까지는 그룹홈 퇴소를 미룰 수 있지만 어진 씨는 대학 졸업과 함께 자립하겠다고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다. 어차피 부딪힐 현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부딪혀보자 결심했다. 그래서 자립을 위한 준비도 짬짬이 해왔다. 진짜 안 해본 게 없어. 상하차 이제 일을 했는데 그걸 이틀을 하고 또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일 끝나고 오면은 밥 먹고 씻고 이제 거의 뭐 막차 버스 막차 타고 또 학교 기숙사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친 아들처럼 생각을 해주시니까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나 더 하실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어진아, 뭐하니? 엄마 들어가도 돼? 응.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그냥 일자리 한번 알아보고 있어. 네. 주거 같은 것도 알아보는 게 또 고민이 겠네. 그게 호승이 아버님이 부동산 소개해서 거기서 네. 또 이제 가전제품은 또 이렇게 중고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나마 네. 좀 다행이지? 그쵸. 좀 초반에 이제 다른 가전제품 살더니 좀 아무래도 좀 세이브 되는 거죠.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고 네. 또 고민 있으면 또 엄마한테 또 지원 요청하고 네가 이제 뭐 자립했다고 해서 혼자 스스로 일어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힘들 때는 힘들어요. 응?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 항상 얘기했지? 네. 여기서 이제 네가 떠나지만 항상 여기 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 행사 때는 꼭 항상 참여하고 네. 와서 바베큐 구워야지. 마음은 언제든 기댈 수 있지만 생활력은 스스로 길러야 한다. 고민은 되지만 이제 모아놨던 돈도 있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뭐 사고 싶은 거 옷 있어도 뭐 안 사고 뭐 나가서 놀지도 않고 이제 진짜 진짜 하고 싶은 거 단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뭐 모은 돈이에요. 피 같은 돈이라 할 수 있죠. 좋은 기억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기 마련이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집을 나선다. 누가 누가 세 사람 다 와서. 너도 다 됐어. 현석이가 동생들 안전벨트를 살뜰하게 챙긴다. 고구마나 감자도 캤고 콩도 땄고. 콩도 땄지 정말. 감자는 우리 팀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철에 나오는 4월 달에는 뭐 블루베리 그리고 뭐 6월 달에는 감자 캐기. 겨울 되면 김장도 거기서 해서 오고. 고모 아직 이상하다. 우리가 먼저 늦게 출발했는데. 네. 자, 엄마 오셨네 벌써. 네. 아이들과 함께 계절마다 찾아오는 체험 농장이다. 김종이다 이름. 어진 형과 얘랑 진짜 친해요. 강아지도 있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이곳에 오는 걸 무척 좋아한다. 아이들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고 또 밝고 밝은 게 너무 좋고요. 또 성격도 너무 또 우리 원장님 닮아서 키우는 사람 닮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체험을 할지 아이들 기대가 크다. 이렇게 손 씻고 준비하세요. 설명 듣고 그거 따라서 우리 맛있는 산타 케이크 한번 만들어봐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효준이가 잘하네. 아이들 경쟁심에 화르르 불이 붙었다. 자, 승민아, 아이 손으로. 기름 맛이 있어서 또 맛있어요. 나도 빵이 보기 좋았어. 생크림으로, 생크림으로.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동생들에겐 해결사가 되어주는 큰 형님이 있다. 오케이, 바쁘겠지. 내 거는 안 보여. 야,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 똑같이. 케이크빵 집을 때는 됐어요. 잘 집어야 돼. 다 부서져. 어진 씨가 요리를 좋아하게 된 것도 다양한 체험 덕분이었다. 어진이, 네가 한 거 맞아? 맞는데. 실장님이 이렇게 해준 거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써. 진짜로? 아니 왜 이런 부분 전부 다? 응.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 아, 나중에 짜가지고. 오늘 배운 게 있어가지고. 각자의 개성이 담긴 케이크가 완성됐다. 산타요. 근데 이거 만들면서 무슨 생각했어? 잘 만들어야 되겠다.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누구하고 먹을 거야? 가족들. 가족들? 와, 무슨 가족이라. 가족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추억이다. 여자친구 참 잘했다 그랬지? 진짜 감사해요. 여자친구 없는데 어떻게 받은 거야? 원래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형이 드렸으니까 저는 여자친구 없길 다행이에요. 뺏길 뻔했어요. 여자친구가 엄마였어? 여자친구가 엄마였어. 어진이와는 마지막으로 함께한 체험활동이라 생각하니 벌써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이거 기억이에요? 뭐가 없는데, 동준아? 여기에서 소리 날라. 잘. 야, 얘가 제일 단단한데? 너 해봐. 에? 너 해봐. 저 살밖에 없는데요? 근육은 좀 단단해. 와. 사내 아이들은 툭하면 힘자랑이다. 낚시 맞추세요. 준비 시작. 오 마이 갓, 나 늦었다, 늦었다. 자, 야, 서로 그리고 이렇게 그 팔꿈치 이거 안 미끄러지게 이거 해. 우리 엔하우스의 뚱땡이들의 자리. 야. 준비, 시작. 야. 아직 안 떴어. 탈락. 아, 저랑 합시다. 아, 저는. 우리 가서 손가락. 하이 놓고 왔네. 어진이 형도 두 손가락. 두 손가락? 네. 왜? 두 손가락을 하면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준비, 시작. 현재 넘어가요. 어진이 형 다섯 손가락 때 우리 두 손 다. 그리고 우리 두 네 손 다. 네 다섯 살에 만난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서 큰 형을 이기려 든다. 원래 옛날에 호준이가 1등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현준이가 역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커지니까 그만큼 힘이 세졌나 봐. 손에 준비 다 했어? 신발 신고. 형들이 힘자랑을 할 땐 늘 뒷전에 물러나 있던 막내 성민이는 선천성 질환인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다. 성민아 여기 타세요. 성민이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선생님이 성민이 뭐지? 건강해졌나 보자. 그리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해보고 막 달리겨라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고양시에서 용인시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오는 것도 쉬운 걸음은 아니다. 성민이를 데려오기 전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서야 했다. 성민아,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할 거야. 할 수 있지? 준비됐어? 준비, 시작! 뛰어! 하나, 둘, 셋, 넷. 거기 잠깐만 서 있어봐. 근위 영양증은 근육이 서서히 퇴행하는 질환으로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의 진행과 합병증을 살피는 검사를 한다. 자, 됐고 이제 저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성민아 선생님 준비 시작하면 뛰어서 선생님 알아줘야 돼. 알았지? 준비 시작! 뛰어!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다! 선생님! 됐다! 이제 다시! 아까보다는 더 빨리 뛰어보는 거야, 우리? 알았지? 근력 테스트를 놀이처럼 생각해주는 성민이가 대견할 따름이다. 됐다, 이거 상주해야 돼. 병원에 올 때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녔으니까 스테로이드 쓰면서 반응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스테로이드도 고용량도 아니고 성민이 나이치고 나쁘지 않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뭐 요즘 신약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형아들이랑 잘 지내고 이제 공부도 할 거야? 그래, 알았어. 공부하고 그럼 우리 세 달 뒤에 봐요.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약이 나올 때까지 성민이의 시간은 좀 더 천천히 흘러가주면 좋겠다. 왔어요. 안 힘들었어? 뭐 힘들었지?
다 하고 잠만 자고 주워서 일어났는데 잘했어요. 그래도 지금 성민이가 병원 가는 날은 경숙 씨도 꼭 동행한다. 몸이 불편한 성민이를 데려오려고 보육사들 모두 활동 보조인 교육도 받았다. 다행이에요. 네. 검사와 약물 처방 내용도 다 같이 공유한다. 치열했는데 유물한테 다섯 번 뽑아도 울지도 않고. 대단한데. 다섯 번에도 너무 안 아픈데. 대단한 거지. 건강하다 보니까 어때 기분이? 펌이나? 좋아요. 그치? 계속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살 찌고 있는데 그래. 여기에 못 써있는 펌이나 이거 봐. 캐롤 엄마. 캐롤? 네. 어? 이렇게 사진 찍어 보냈어. 그치? 네. I am happy to see the children happy. 즐거워 보이는데 우리들이. Thank you for thank goose. 프랑스에 사시는 분인데 입양을 하려고 이제 한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본인 나이가 40살이 넘어가지고 입양이 안 된다는 거를 입양하면서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성민이한테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성민이 또래의 아들이 지금 늦둥이가 조수아라고 10살 친구가 있어서 과자하고 로버트, 조수아가 놀던 로버트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아이들하고 있는 모습 보내드리고 캐롤 씨는 성민이의 질환을 알고도 입양을 원했었다. 비록 한 집에 사는 가족은 못됐지만 성민이에게 마음으로나마 가족이 되어주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이제 아니신 것 같은데 또 참 이렇게 입양하려고 그 마음도 이제 갖고 입양이 안 돼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성민이 성장 모습 꾸준히 지켜보고 싶다고 그래서 되게 관심 갖고 하니까 성민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건강 검진 결과도 되게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오늘 가족해야지. 아무리 하면 자 우리가 올 한해 가장 뜻깊었던 일은 뭐가 있을까? 호준이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 딴 거예요. 태권도 제주도 여행. 우리 제일 엄마한테 제일 뜻깊은 일은 성민이가 올 한해 1월 달에 우리 가족이 된 거. 엄마는 올해 호준이가 반에서 회장을 한 것도 너무 또 좀 뜻깊은 일이야. 그치? 아, 박수. 내년에는 잘할 거예요. 어떻게 잘할 거예요? 그 응친 공부 안 끊고 그 열심히 할 거예요. 내년에는 2학년. 그럼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어떻게 잘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 잘 듣고 형아도 말 깨트리지도 않고 남은 물건 사용할 때는 허락받고 그렇죠. 네가 뭐 축구를 하고 싶으면 축구 열심히 하는 거고 근데 열심히 해 좀 끈기가 있게 하고 제발 다이어트 좀 하렴. 네. 말 좀 잘 듣고 알았어? 네. 너 제발 소리 지르지 마. 네. 말로 가족 회의는 그룹 홈의 의사 결정 수단. 이때만큼은 아이들도 진지하다. 며칠 전에 엄마한테 건의한 거 있는데 생각 안 나? 뭔데요? 내년에 용돈 올려줄. 엄마가 올해 4,000원으로 올려주고 내년에는 1,000원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 저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그래서 했어요. 못했어? 나도 못했는데 돈이 없어. 그 설마 4,000원 주면 4,000원 다 쓰고 또 헌금 할 돈 없다 그러면 어떡할까? 내년에는 3,000원으로 깎기. 나는 그러면 현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들기 전 30분 동안만 TV 시청을 허락받은 아이들. 그런데 두 녀석이 안 보인다 했더니 안 시켰어? 어진 씨 호출에 진실의 방으로 불려가 있다. 시켰다며? 진짜 시켰는데. 뭐라고 하면서 시켰어? 여기 오빠 이랬어요. 여기에다.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옆에는 있었는데 안 시켰고. 넌 시켰고. 진짜 시켰어요.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우리 생각이 날 때까지 벽을 보고 좀 서 있을까요? 뭐 하세요? 가서 서세요. 먼저
자기가 뭐 진실을 말할 거 생각이 나면은 오면 돼. 응. 어? 네. 그래.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 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